당신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감이 너무 빠른 게 문제인 거라. 감이 빨라요. 벌써 캐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야. 빠른 사람인데 이 캐치 빠른 거를 우리가 보세요. 점받치가 말이죠. 왜 점받치가 되느냐 하면 이 신이 내한테 뭐를 통신을 하니까 차원식에 통신을 하니까 신이 내한테 탁 아래켜주니까 아래켜준 걸 못 참고 그냥 뱉는단 말이죠. 이러면 점받치가 되는 겁니다. 감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감으로 아나 영적으로 아나 무언가 누구한테 들어서 아나 뭐 좀 아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이것을 바르게 상대한테 써먹어버리면 금방 써먹어버리면 점받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이 요거에 요거에 대해서 어려워갖고 와서 내가 물었다면 점을 치주면 그거로 해갖고 깨끗해져요. 근데 깨끗해지는데 지금 그렇게 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고 왔어요, 내한테. 감고 왔으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뭔가를 감고 왔으면 나는 입을 닫아야 돼.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공부 속에서 내가 가르친 게 있어요. 우리가 도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항상 가르칩니다. 알고도 몰라라. 그것이 최고의 방편이니라. 알고도 몰라라. 이게 뭐냐면 상대가 떠보러 왔을 때는 떠보러 온 걸 내가 아니까 들고 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내한테 감아갖고 들어올 때는 아 예 그냥 받아들이고 마세요. 상대가 내한테 물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감고 온 거거든요. 감고 온 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감고 온 거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고 나는 입을 닫는 겁니다. 다 하고 그 사람이 가잖아요. 자기가 멋쩍어요. 자기가 깨요. 그러면 가서 지가 생각해도 분명히 알 텐데 아무 말도 안 한 게 찝찝한 겁니다. 이 끝 안 난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시작도 안 했고, 지도 끝도 안 났어. 지가 약자가 되기 시작을 해요,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내한테 할 접근해서 옆을 치기를 또 물어 들어와요. 옆 치기로 물어 들어오면 제가, 아이고, 그걸 대답하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답하기가. 그러고 또 지나갑니다. 대답하기가라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이 지금 옆을 치고 들어오니까 대답하기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대답은 언제 하느냐 하면요. 내한테 정확하게 원해서 물을 때 대답하는 게 최고로 정확한 겁니다. 원해서 물을 때.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서 주면 고마워합니다. 고마워해 상대가. 근데 그 사람이 원해서 묻는 게 아닐 때는 알고도 입을 열지 마라. 그게 알고도 몰라라는 거죠. 알고도 몰라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련이 안 되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사람이 알기는 쉬운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왜? 감각이 뛰어난 민족이고 이 감이 세계에서 최고 빠른 민족이 이 해동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 감도 누가 제일 빠르냐 하면 요 아날로그들이 제일 빨라요. 조금 우리 기계식은 조금 무디고요. 아날로그는 기계식은 우리 부모 우애들은 좀 무뎌. 거짓말 시키도 잘 넘어가요. 그런데 요 아날로그들은 말이죠. 이 DNA가 다 성장된 민족이에요. 이 민족 중에서 DNA가 완벽하게 성장을 우리가 성장할 만큼은 다 성장시킨 진화 발전을 시켜서 대대로 이거 피를 물로 받아서 진화 발전을 해갖고 최고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툭하면 호박인지를 알아. 툭하면 안 되니까 지금 호박 소리인지
뭐 사람이 넘어왔는지 담을 넘어가 툭 소리가 틀리다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알거든요. 이러면. 근데 우리 요 디지털들한테 이렇게 대화하다가요. 이렇게 이래 해봐요. 이래요. 이래. 그러면 또 이렇게 이래 하면 또 이러다가 예? 이런다고 다 깨요 산통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고개만 깠다고 해도 아는데 우리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안단 말이에요. 자리 피해라고 이래. 뭐를 그만큼 빠릅니다. 빠른 대신에 무슨 실수를 하느냐. 내가 아는 것을 들고 너한테 친다라는 거죠. 그럼 너무 상처를 입어요. 전쟁은 절대로 남을 쳐서 일어나는 거지 안 치면 안 일어나는 게 전쟁입니다. 응? 감정을 건드리면 전쟁이 일어나요. 알고도 몰라라. 그러고 상대 걸 받아줘라. 받아주면 어떻게 되냐. 상대가 이렇게 한 것을 내 감으로 아는 거는 얼만큼 아는 거냐면 이 우리가 에너지가 100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 내가 감으로 아는 것은 정확하게 70%를 안다라는 거예요. 70%가 딱 넘어선 이 기운을 가져오니까 내 감으로 아는 거죠. 30% 기운으로 오면 감으로 몰라요. 70% 뭉쳐갖고 왔기 때문에 아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30%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들 감으로 아는 것 갖고는 때리잡은 건데, 감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다 들어보면 30%를 생각 못하는 소리가 거기서 나와요. 이걸 다 듣고 나서 그때 분별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상대가 거짓말을 하든 감아서 왔든 감아갖고 와도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데에다 묻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더 알아야 될 것들도 묻혀가 내놓는단 말이죠. 이게 소화가 다 돼야 그 다음에 내가 아 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그 말을 다 들어도 내가 살 웃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왜? 다 듣고 나면 소화할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소화가 돼야 정답이 나와. 내가 말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은 내한테 계속 와요. 말을 해버리면 오해를 하고 떠나도 떠나지만 말을 안 하면 오해가 없다니까. 한 번은 입을 닫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닫을까 열까를 생각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열어도 정확하게 실수 안 합니다. 이건 3차원이에요. 항상 우리가 한 발짝 양보해라 그러죠. 세 발자국 띠갖고 양보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부터 다가가는 거는 지금부터 하면요. 정확하게 이루어냅니다. 한 발 띈 것 갖고는 모지래. 이건 3차원이에요. 세 걸음 물러나라야 돼요. 우리가 살짝 반보만 물러나는 거는 피해가는 데 쓰는 거고 피해가는 데 피해가는 건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찰나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못 잡아. 한 발자국 딱 물러서 갖고 있으면 찰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알아요. 두 발자국 물러서 갖고 있으면 이것이 조금 더 폭이 넓게 보이고 여유가 있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가 조금 안다고 이게. 세 발자국 물러나갖고 딱 보면요.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동안에 내 눈이 따라가면서 전부 다 보인다고 하네. 싹 그걸 내가 소화를 할 수 있는 발자국이 세 발자국이거든 이게. 이때부터 다 알고 나서 가면요. 실수 없이 뭐든지 처리하는데 깊이를 모르는 것 갖고 일처리를 하니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으로 아는 것과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우리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수련하는 거예요.
감은 너희들한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안 가르쳐줘도 돼. 감이 빠른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한다. 감이 빠른 사람이 남한테 말을 했을 때 먹히지를 않는다. 이런 거죠. 감이 빠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말이죠. 여자가 감이 빨라요. 감이 빠른 거를 여자가 어떻게 쓸 줄을 모르니까 한 번에 내 남편한테 주입을 하니까 내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감이 빠르면 내가 아는 것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남편이 조금 뭔가가 끄끄해져요. 내가 감이 잡은 거는 분명히 이걸 갖고 내한테 들어옵니다. 넉넉하게 기다려야 돼. 그게 세 발자국 멀리 있는 거라. 감으로 잡힌 거는 절대로 내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걸 갖고. 세 발자국 멀리, 내한테 물으로 들어올 때쯤 되면 감이 잡힌 거로 갖고 전부 기운을 다스리 놓은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정확하게 해서 탁, 탁, 탁 풀어주면 고마워. 내 말 잘 들어요.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감으로 때리 잡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뭔가를 지금 원하지는 않는데 그거 갖고 당신이 이래 하려 그러지. 기분이 딱 나쁜 게 뭐 들킨 것 같지 이게. 예? 당신이 이래 하려 했잖아.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 조금 아이 그게 뭐야 아이를 이게 맞잖아 이렇게 하고 이제 싸움 나요. 감이 무서운 거예요. 싸움도 날 수 있고 일 해결도 할 수 있는 게 감이거든. 빨리 주는 것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교육받은 자하고 교육받지 않은 자하고 쓰는 법을 틀리게 써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이 빠른 사람들은 분명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을 바르게 받으면 세상에 뭐든지 일 처리를 바르게 하는 해결사가 됩니다. 어떤 일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그 교육을 안 받으면 무식해가지고 감 빠른 거 하고 지식은 틀린 거예요. 지식은 이런 거를 어떻게 쓸 줄 아는 법칙을 배우는 게 지식이고 내가 똑똑하고 감이 빠른 건 대자연이 준 그냥 스스로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이건. 능력과 지식은 틀립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세상을 운용할 수 있고 모든 걸 다스려낼 수 있고 이끌을 수 있고 이런 것이지 무식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모을 수는 있고 오는 걸 갖다가 끌어낼 수는 있고 그래갖고 챙겨놓을 수는 있는데 이걸 운용하는 데는 절대로 무식자가 운용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